Sir, your team, sir. Soleimani was plotting imminent and sinister attacks on American diplomats and military personnel, but we caught him in the act and terminated him. حالا یه سیلی دیشب به اینها زده شد. We suffered no casualties.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Taking place.아침 뉴스는 먼저 주제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봉합되는 양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향후 추가 대치 가능성은 없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말 이거 미사일을 이제 쐈을 때 진짜 큰일 한번 벌이는 건 아니냐 걱정했지만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올라갔었죠. 사실은 예. 전면전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양쪽이 너무 첨예하게 붙었기 때문에 걱정은 됐는데 이란이 보복은 하긴 했는데요. 네. 사전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작을 해서 이란 국민들에게는 우린 보복을 했고 그 대신 사상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미국과의 전면전을 서로 피하는 네. 현명한 방법으로 일단은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사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더 이상 보복하지 예.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예. 얘기는 넘겼다. 네. 근데 예상 외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에서 뜬 비행기죠. 우크라이나 네. 여객기가 네. 격추가 됐는데 이게 이란의 소행인 거를 본인들이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수요일 아침 1시 새벽 1시 20분에 예.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 비행기가 떨어진 시간이 6시 한 14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시간 후에 비행기가 떴는데요. 네. 왜 전시 상황에서 비행기가 떴는 건 사실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기체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격추설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란이 결국에는 격추를 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럼 이란에서 현지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뭐 솔레이마니의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압사하는 일도 벌어졌고 참 데모도 열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요. 이게 솔레이마니 장군이 혁명수비대의 아주 중요한 장군이었거든요. 예. 혁명수비대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죽어가지고 그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예. 이제는 혁명수비대가 잘못 쏜 미사일 한 방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특히 우크라이나 항공이지만 예.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가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사람들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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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근데 이틀 3일 동안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가 쐈다고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자기 친구들을 잃은 대학생들이 추모제를 하면서 이게 시위로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이란 내에 지금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지는 상태군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이제 반미 애국에서 예.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반정부 그리고 이제 반혁명수비대 그러한 구호로 지금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 갈등에서 또 핵심적인 인물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영어로 뭐 터미네이트했다, 제거했다고 얘기한 솔레이마니 이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이잖아요.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뭐 언론에서는 많은 경우에 최고 지도자 2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최고 지도자 2인자라기보다는 예. 최고 지도자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아, 예. 네. 예.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의 뜻을 굉장히 잘 알고 이란의 영향력을 주변 국가에 퍼뜨렸던 그래서 국내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했던 그래서 이란 국민들에게요. 2016년부터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가 이란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단연코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아. 최근에 가장 최근이 작년 8월인가의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들의 88%가 긍정적으로 보던 인물입니다. 아, 88%는 네, 88%. 거의 모든.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적 영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정말 상당히 상징성을 가진 인물인데 네.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그 공습을 해서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면전까지 각오를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거를 하는 건 위험성도 컸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란 국민이 그만큼 살아야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이거든요. 싫어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차라리 2008년에 미국 중부 사령관이었던 페트라이우스 장군은요. 솔레이마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악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악하다. 사악하다. 그런데 예. 이전 정부에서는 예. 사악한 사람이지만 차라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예. 같이 협력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왔을 때는 도저히 이 인물은 살려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네. 2008년 1월 달에 이스라엘이 솔레이마니를 죽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죽여도 좋다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네. 솔레이마니 재개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선 때문에 이런 일을 감행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희들은 2월 달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 2월 달에 이란 선거가 있고 그리고 예. 3월 2일 날 이스라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란을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1월 들어서자마자 했는데 그 시점이 탄핵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 정치를 모르지만 예.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미국의 그 탄핵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 술책이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네. 트럼프에게 쏠린 시선을 이란으로 돌리는 듯한 네. 전략으로 네. 그렇죠. 볼 수도 있다라는 네.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는 뭐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정말 악연이잖아요. 네. 근데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약간 양국의 관계가 좀 풀리는 듯한 모양새였거든요. 설명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전까지 미국이 오랜 전쟁을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양쪽의 전쟁에 들어간 돈만 해도 한 10년 이상 동안 한 6,600조 원의 국방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들었으면서 더 이상 중동에서 전쟁하면 안 되겠다. 예. 빼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란과의 화해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화해를 시도하면서 미국의 병력들을 아시아로 빼는 그러한 작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란과 친해지면서 이란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핵 협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괜찮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네. 우리도 이제 제재가 풀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희망을 보면서 이란을 새로운 기회 땅으로 하고 많이 들어갔는데 네. 그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면서부터는 전혀 반대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란 핵협정 탈퇴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이란이 사실은 핵협정을 탈퇴는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완전히 탈퇴한 건 아니고 미국은 탈퇴를 했고요. 네. 이란은 탈퇴를 하지 않고 미국이 탈퇴하고 같이 협정을 했던 나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핵협정에서 약속했던 것을 줄여서 지키겠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핵협정 안에 26조하고 36조예요. 네. 거기에 근거해서 이란이 지켜야 될 것을 줄여왔고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제5차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한다 하면서 원심 물리기 숫자를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겠다. 그 대신 사찰은 받겠다. 그러니까 사찰을 받겠다는 얘기는 아직 핵협정 안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다음 날 바로 발표했던 성명을 보면 군사적인 그 대응이 아니라 경제 제재를 살인적으로 해서 맞서겠다고 했고 실제로 추가 제재도 지금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명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까? 사실은 제재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뭘 또 제재할 그러니까요. 게 있을까 생각을 네. 했는데요. 이제는 지난번에 이란이 보복했을 때 네. 공격을 작전을 만들었던 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제재를 하고요. 그들이 혹시 외국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압수하는 작전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란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동의 독일이라고 할 정도로 제조업이 좀 발전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 분야하고 비석유 분야들의 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뭐냐면요. 네. 돈줄을 완전히 다 줄여버리면 진짜 먹고 살 게 없으면 우리하고 협상을 할 것이다. 그 기대로 지금 계속 이란을 지금 쪼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뭐 석유도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네. 거고 미국에서는 돈을 막고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이렇게 뭐 서로 양국 간의 극단적인 충돌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없지는 않은데요. 예. 양쪽 다 서로 전쟁을 하거나 부딪혔을 경우에 잃을 게 너무 많기 너무 때문에 많죠. 협상을 예. 할 건데 어저께 나온 미국 쪽에서 반응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게 예. 되면은 재선을 위해서라도 이란과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라면
뭔가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일단 고비를 넘기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면은 네. 양쪽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대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올해 내내 미국과 이란은 이런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이용한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예. 마음을 부드럽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예. 이란은 조건을 딱 두 가지 걸고 있습니다. 다시 핵협상으로 들어오고 네. 제재를 해제해라. 그러면 우리가 네. 대화를 하겠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예. 이게 우크라이나 여객기 같은 뭔가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하면 그건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국내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지금 주목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뭐 언론사 네. 또 뭐 어떤 뭐 외교부도 사이도 뭐 반응 뭐 의견도 엇갈리고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해리스 대사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뭐 미국 대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우리 정부로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영향 네. 그거를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 정부가 누가 뭐라 했던 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정부가 봐야 될 것은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굳이 이란과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좀 이 상황은 그전보다 상황이 더 잘 안 좋아진 게 미국이 지금 싸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한테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예. 스스로 너희가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동맹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란과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주길 좀 기대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란산 원유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나요? 못합니다. 못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네.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것뿐만 예. 아니라요. 우리가 이란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요. 예. 이란이 우리한테 받아가야 될 돈이 우리 원화 통장에 있는데 그게 예. 한 8조 원 정도 되는데도 못 줬습니까? 그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경제 제재 때문에. 네. 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게 많은 이란인데. 네. 경제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이란과 이제 이라크가 붙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라크와는 지금 교역을 늘려가고 있는 입장이고 예. 이라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란입니다. 이란이죠. 이란과의 관계는 거의 뭐 지금 파상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양쪽에 네. 외교 관계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란, 이라크는 양쪽은 미국의 제재가 있다더라도 옆에 국가이기 때문에 제재에 영향받지 않고 서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우리와 이란 관계가 가장 네. 큰 문제고요. 사실 이란 사람들이 한국 좋아합니다. 테헤란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강남에. 대장금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주먹 같은 경우에도 90% 시청률 90% 나온다거든요. 트고요. 예. 이란 국영방송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머지 10%는 뭐냐면 테레비를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 예. 그리고 제가 이란에 가면 저를 주몽주몽합니다. 아. 한국 여자들은 다 소소노소소노 그러고요. 아.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은 나라인데 네. 지금 상황이 우리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네. 이란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가 사실 피해를 네, 보고 안타깝네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지금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민들의 이 안전 문제가 걱정이네요. 사실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은 괜찮은데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판단을 잘못해서 정말 전투병을 보내가지고 이란과 대척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란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을 싫어하는 테러 단체들이 한국민들을 테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부분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현도 목사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